GMO는 유전자를 조작해 자연계에 없던 새로운 동식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발해 내어놓는 업계에서는 안전하다, GMO로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등 다양한 논리를 걸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 마음에는 믿었지 못한 게 자리 잡아서 뭔가 깨름칙한 느낌이 남아있는 건 아닐까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GMO입니다. 궁금하시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영상 구독은 무료입니다. 놀랍게도 GMO 경작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경작지도 해마다 1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몬산토의 제초제 라운드업의 매출도 급상승하고 있죠. 급기야 수유모의 젖에서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되기에 이르렀는데, 글리포세이트라고 하는 것은 몬산토의 제초제 라운드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은 섭취한 채소와 과일로부터 비롯된 결과이고, 검출 대상은 10명 중 3명에 이릅니다. GMO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라운드업 레디입니다. 이것은 유전자를 조작하여 라운드업의 독성에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개발한 작물입니다. 라운드업은 키레이트제로서 효소의 기능을 억제하여 잡초를 말라 죽이는 작용을 합니다. 키레이트제라는 것은 주로 양이온과 결합해 큰 분자를 이루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 경우 생체 내에서 결합한 양이온과 함께 생체 외로 배출됩니다. 체내 유익균이 라운드업에 의해 사멸하면 트립토판 생성이 불가능하게 되고 세로토닌 합성도 일어나지 않아 당뇨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영양분의 소화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건강에 좋은 식품을 섭취해 봐야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체내에 축적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BT 톡신입니다. BT 톡신은 특정 곤충에 대하여 살충 효과를 가진 토양 미생물인 Bacillus thuringiensis의 독소입니다. 이 독소 유전자를 작물에 삽입해 해충의 저항성을 가진 작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즉, GMO의 상업화 및 새로운 BT 톡신을 찾아내려는 시도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BT 톡신 유전자는 이미 옥수수를 비롯하여 토마토, 담배, 면화, 감자 등에 도입되어 해충 저항성 식물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물을 직간접적으로 섭취하면 위장장애뿐만 아니라 독소가 혈관을 따라 온몸에 퍼져 면역계 교란, 알레르기, 감기와 유사한 증상 등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죠. 또한 이탈리아에서 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의하면 골다공증, 염증성 장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동맥경화, 알레르기, 루게릭병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죠. 특히 면역 체계를 교란시켜 자가 면역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영국 로체스터 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실험지의 간, 콩팥, 췌장 등의 주요 장기가 비대해지는 증상이 관찰되었고, 평균 수명이 70%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세 번째가 상품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유전자 형질 조작으로 Gene Traits입니다. Gene Traits에 의해 생산된 작물을 직간접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체내에서 의도치 않은 유전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발현되지 않은 암세포 유전자를 활성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GMO의 유해성을 확실히 입증할 만한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몬산토가 연구를 제한하는 것도 이에 한몫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전성도 확실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유해성과 안전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대 자본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제대로 된 연구를 진행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게 문제죠. 현재로서는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만 간간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마저도 몬산토는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인간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을 내세워 연구 결과에 대한 의미를 일축하고 있습니다. 쥐를 대상으로
프랑스의 세랄리니 교수에 의해 진행된 GMO의 독성 연구 결과에 의하면 종양이 다수 관찰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은 몬산토의 로비에 의해 게재한 학회로부터 철회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유럽의 다른 학술지에 등재되었습니다. 소비자로서 GMO에 대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사전 예방의 원칙이 있습니다. GMO의 유해성이나 안전성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라면 정부는 사전 예방의 원칙에 따라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원칙이 잘 지켜지는 곳이 있습니다. 유럽과 일본은 GMO 규제와 표기를 의무화했으며, 러시아는 GMO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의무화했지만 실행을 미루고 있어 사실상 규제에 손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우리를 우려스럽게 하는 것은 농촌진흥청의 움직임입니다. 이미 다수의 GMO에 대해 경작 가능한 수준까지 개발을 마친 상태에서 환경단체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데, GMO의 본산이라 할수 있는 듀폰이나 몬산토가 자리 잡고 있는 미국의 경우 규제 자체가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현실이죠.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국, 볼리비아 등도 미국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둘째, 소비자 주권의 현 주소를 생각해 봅니다. 미국 보건당국의 느슨한 대응은 결국 시민단체의 법안 발의에 동력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라벨 부착 의무화를 추진하자는 캘리포니아 워싱턴의 주민 발의는 번번이 무산되어 그 횟수는 자그마치 37회에 이릅니다. GMO 퇴출이 아닌 표기 의무화에 대한 발의일 뿐임에도 무산된 것이죠. 훗날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표기를 반대하는 진영의 몬산토와 듀폰, 가공식품 업계로부터 엄청난 자금 4,600만 불이 유입되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일본이 소비자의 건강 주권보다 거대 자본의 이해관계가 우선시됨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GMO 표기에 따른 추가 비용은 결과적으로 식품의 판매가 상승의 원이 된다. 이렇게 제조사가 주장하는 것은 발의안 무산을 위해 사용된 로비 자금의 규모만 봐도 궁색한 변명일 뿐이죠. 인류를 먹여 살릴 자랑스러운 GMO 기술, 이렇게 말하는 것과 표기 불가, 이렇게 얘기하는 제조사의 입장은 모순이죠. 법안 발의가 다른 주로 확산되어 코네티컷, 메인, 버먼트 3개 주에서 통과되자 이에 대응하여 지금의 미국 국무장관인 공화당의 캔사스주 마이크 폼페이오 의원은 표기 의무화에 대한 발의안을 원천적으로 금하는 내용의 연방 법안을 상정합니다. 상정 동기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식량 생산을 늘려 인류를 먹여 살려야 한다는 동문서답을 하기도 했죠. GMO는 식량,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류의 대안이라고 하는 GMO 기업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합니다. 식량 문제는 생산의 문제가 아닌 분배의 문제인데 말이죠. 셋째, 스티커를 이용한 GMO 표기의 실효성 문제입니다. PLU 코드라는 재고 정리를 위해 고안된 스티커가 있는데, 네 자리 또는 다섯 자리 숫자로 나타냅니다. 3이나 4로 시작되는 네 자리 숫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재배된 작물이라고 하니까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는 전통 방식으로 재배한 식품이고, 8로 시작되는 다섯 자리 숫자는 유전자 조작 식품으로 GMO, 9로 시작되는 다섯 자리 숫자는 유기농 식품을 뜻하는 표기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 문제죠. 사실상 유기농 식품 외에는 사용을 꺼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길어서 GMO 식품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